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디지털 스터디로그를 디자인한 나루입니다. 이번 2024년 메가스터디 디지털 스터디로그는 차분하고 깔끔한 톤으로 제작되어서 학생들이 본인의 색으로 플래너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총 다섯 가지의 색상 버전이 있어서 자신의 취향대로 골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보시면 페이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섯 가지 챕터로 나뉜 34개 종류의 서식이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목표 달성 탭에는 버킷리스트, 나의 목표 대학, 만달아트, 나의 목표 서식이 들어있어요. 학습 관리 탭에는 2024년 캘린더, 대학 입시 일정표, 2024년 스케줄, 한달 학습 계획, 한달 스케줄, 한주 일과, 한주 학습 계획, 루틴 체크, 타임 레코드, 인강 수강 관리표, 그리고 투두리스트형과 타임테이블형 두 종류의 스터디 플래너가 있습니다. 성적 관리 탭에는 중간 기말고사 계획표, 내신 성적 관리표, 모의고사 성적 그래프, 모의고사 성적 관리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그리고 교과활동까지 학교생활의 모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학습 노트 탭에는 12 종류의 노트 표지, 12종류의 노트 속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줄노트와 문운, 점선 등 상황에 맞게 필요한 속지를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모의고사 복기 노트, 오답 노트, 내가 만드는 모의고사, 영어 단어장, 스크래프, OMR 카드 등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기록 탭에는 나의 일기장, 해비 트래커, 마인드 컨트롤, 롤링 페이퍼, 컬러 팔레트 등 공부에 지친 마음을 털어놓고 새로운 다짐을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스터디 플래너의 모든 양식과 컨텐츠를 노트 한 권에 전부 넣어두었습니다. 서식의 어느 페이지에서든 상단 맨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하이퍼링크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눌리는 일이 없도록 편집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단 가운데에 있는 펜슬 버튼을 비활성화하셔서 뷰 모드에 진입하신 뒤에 사용해주세요. 만일 편집 모드에서 바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덱스 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서식을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페이지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원하지 않는 서식이 있다면 왼쪽 상단의 창문 모양 아이콘을 누른 뒤에 선택, 휴지통 버튼으로 노트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학습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색의 노트 표지를 고른 뒤에 자유롭게 꾸며줍니다. 저는 굿노트 기본 스티커와 메가스터디 스티커를 이용해서 꾸며볼게요. 표지를 완성한 후에 12가지의 속지 양식 중 내가 원하는 노트를 고릅니다. 상단의 점 3개, 페이지 복사 버튼을 눌러 복사해줍니다. 돌아와서 창문 모양을 누른 뒤 해당 페이지에 작은 화살표를 누르면 뒷페이지 추가 버튼이 보입니다. 페이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이제 표지 뒤에 해당 속지가 생겼습니다. 필요한 만큼 복제해서 쓸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중간에 다른 속지를 섞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노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인덱스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자리에 앉으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죠.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가고 싶고 읽고 싶은 책이나 정주행하고 싶은 넷플릭스 시리즈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버킷리스트란에 꺼내놓아보세요. 목표를 달성한 뒤에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어딘가에 적어두고 틈틈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버킷리스트를 한번 꾸며볼게요. 사진을 가져와서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붙입니다. 제주도니까 한라봉도 하나 그려볼게요. 굿노트 기본 스티커 중에 텍스트 스티커를 하나 꺼내볼게요. 텍스트 내용을 수정한 뒤에 링크를 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결 버튼을 눌러서 웹사이트를 선택하면 여행지의 정보가 담긴 블로그 혹은 맛집 등을 연결해두면 좋겠죠. 이렇게 링크가 걸리면 굿노트에서 눌러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물체에 테두리를 따서 자를 때는 외곽에 딱 맞출 필요 없이 조금 삐뚤더라도 선이 물체 안쪽으로 가게끔 자르면 깔끔해 보여요. 테두리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수플레 맛집 링크를 걸어둘 수 있겠죠. 메가스터디 스터디로그에는 선생님 스티커, 데코 스티커, 포스트잇, 시간표 및 지도 등 플래너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어요. 매번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스티커로 추가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 쓰기 편리합니다. 하나 더 꺼내 볼게요. 새해 첫달이니까 2024년을 써볼게요. 간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달력 아래 노트에는 이날의 다짐이나 메모,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연예인 사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시험기간과 같은 스케줄을 표시할 때 펜으로 네모를 그린 뒤 잠시 기다리면 도형이 생기면서 안이 채워집니다. 이때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마치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처럼 반투명한 선이 생깁니다. 하이라이터와 다르게 끝이 감정있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다이어리처럼 먼슬리에 매일의 일상을 기록할 순 없어도 그날의 기분이나 학업 성취도 등을 이모티콘으로 간단하게 표시해보세요.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쓰고 싶을 때 스터디로그에 있는 컬러 팔레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에 적힌 색상 코드를 확인하고 팔레트, 사용자화를 눌러서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보세요. 해당 색상이 팔레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계획 및 실천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는 것이므로 꾸미는 데 너무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보기 좋게 정리된 나만의 스터디 플래너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학습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은 수험 생활 중에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수험 생활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